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호 원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센츄리 20일 왔어요. 센츄리 20일 여러분들 그 생활체육 지도자 시험 보는 실기 코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가 뭐냐면은 우리 남편이 생체 합격.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이제 아는 동생들도 이제 실력 있는 동생들 같이 와서 올해 이제 생체 시험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전주는 끝나고 바로 예약을 해서 오늘 센츄리 20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그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시험 보실 분들은 꼭 코스 공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바뀌었대요. 1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점수 4개 오바. 오, 할만하다. 할만하지. 그 아, 죄송합니다. 설레발.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4개 오바까지가 커트라인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제 1번을부터 돌아본 다음에 코스 상태 한번 보고 그리고 점수를 뭐 잘 내는 것보다 잊어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코스 공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번 홀로 출발. 센츄리 11 코스가 조금 산악지형. 마운틴이니까는 오르막 내리막이 막 심하고 코스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좀 가볍게 좀 접근할 수 있으니까는 생활 스포츠 지도자 검정 사용키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서 시험 본다는 얘기야. 나이스. 어우, 남필이 좋아. 2.5라니까 엄청 안 구를 거야. 그러니까 가볍게 한번 쳐볼게요. 어우, 많이 안 구르네. 네. 여기서 팁 하나가 뭐냐면은 봐봐. 이런 분도 있어. 딱 묻었는데 공 안 닦고 치신 분도 있어. 짧은 버터 무조건 안 들어가. 이거 어제 뭐지, 볼을 못 닦아서 지금 대전에 모르겠는데 진짜 안 굴러. 그래서 때리면 또 난리. 때리면 또 확 넘어가니까는 안 가. 오케이. 오른 엄청 심하지. 이럴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공 띄운다고 쳐올리면은 실수 나오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드라이버로 200m만 보내면 돼. 200, 200. 간단하잖아. 300m니까 오르막. 아, 좀 땡겼다. 오늘 살 것 같은데? 야, 언덕이 떨어졌어. 하나 더? 그렇지. 지금 여기 자리가 왼발이 좀 낮은 자리니까는 핀 약간 클럽 패스 약간 열고 쳐 살짝. 그렇지. 이거 봐, 공 왼쪽까지 봐. 그렇지? 잘 갔다. 왼발이 낮은 자리. 중요하다. 받아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클럽 패스 열고 쳐야 돼. 70m인데 자, 나이가 안 좋잖아. 응? 60m인데 70m까지 보는 거야. 나이가 안 좋지, 나이가. 스윙을 딱 밸런스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야 돼. 그리고 막 스윙 세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스윙만 하고 공 뒤에만 채 딱 집어넣으면 공 나가거든? 핀 우측 보고. 퍼터를 어프리처럼 손목 살짝 쿠킹해가지고 누르면은 치켜 맞아. 공이 떠서 간다고 쳐봐요. 거리는 똑같이. 오케이. 바로 하지? 어때? 오, 나이스. 내가 치지? 약간 왼쪽에 있죠? 네. 왼쪽으로. 내리면 좀 심하대. 맞아. 보통은 이제 저희가 OPT 가서 많이 치잖아요, 근데 시험 때 오빈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제가 하나 볼게요. 자, 쳤지? 네. 한타. 네.
자, 오비 나갔지. 네. 한타. 네. 그 자리에서 쳤지. 네. 첫 타째. 네. 자, 세컨샷 쳤지. 네. 세컨샷. 네. 네타. 네. 그 다음에, 와, 온근이 안 됐지. 네. 그럼 온근이 안 돼서. 퍼터 두 번. 퍼터 두 번. 그럼 여섯 타. 아. 여기 약 우측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굿샷, 좋다. 이제 몸이 조금씩 움직인다, 이제. 잘했어. 어, 나이스. 그치. 공 약간 왼쪽 갔잖아. 남생이 제일 편한 서브샷 거리. 지금 세계 오버라서요? 조금 쫄리긴 하겠다. 아, 여기 이제 버디 아니면 해야 되니까. 그냥 구독자분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거 지금 어? 근데 이게 높네요? 산이네? 어 지금 봐봐 거꾸로 봐봐 엄청 오르막이야. 와. 자 오르막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마. 무조건 거리에서 해서 친 거니까는 좋았어. 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버디 찬스. 경사면 기울다고 해서, 말 기울다, 넓히면은, 체를 정확히 못 떨어뜨린다. 바닥에. 쫓겨서는 넘어질 것 같지? 넘어질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수영을 크게 해서야. 수영을 작게 하면 되지, 여기까지. 어. 40m? 선생님, 골프를 되게 쉽게 치시네요. 뭐, 나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아, 역시. 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파. 아. 오케이, 잘했다. 이게 여름이었으면 아마 6월달은 그린 엄청 더 빠를 거야 이거보다. 여름 시즌 때는 드라이브 치면 올라가 여기.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요 앞에까지 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근데 나는 여기서 원래 공략상으로 알리니까 공략상으로. 공략적으로 할 때는 아이언. 내가 160이잖아? 그럼 100m 남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지. 그지? 맞죠? 안전에 치기 제일 좋지, 원래. 안전하게. 어. 이렇게 치면은 100m에 120m 한다고. 그 사이에. 저는 여기 오고 나는 또 여기 왔지. 여기 있다고. 그냥 절대 무리할 수 없다고. 120 나왔어. 어 나이스 나이스. 어디 찼어? 어 안 가네. 아. 아, 어디 퍼? 안 올라가. 파스도 잘했어. 공격대로 잘했어. 예, 영민이도 약간 감아줄 거야. 지금 거기 보고 있는데 지금 본대로 가. 어 뭐야? 죽었다. 우와 뭐 맞은 거야? 어. 한타 남았네. 한타 남았는데. 야 이거 살았어. 대박이다. 야.
오르막이라서. 아, 조금 탄도 높았어. 탄도가. 어, 그리고 클럽 못 쳤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짓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50도 불러야 되는데. 50? 56도 잡았어. 안 되지, 아니. 그래서 이번에 좀 길게 쳐볼게요. 와, 그래도 안 가네. 아, 얘 약해, 약해, 약해. 와, 대박이다. 여기는 세컨샷 하고, 티셔츠 어려운 세컨샷 하고, 퍼터가 어려워, 퍼터가. 2단 그린에다가 이게 좀 짧더라도 그러면은 어 나쁘지 않다. 어. 실이 조금이라도 쳐도 되거든 이렇게. 응? 저 여기서 파 해야지 할게 없고 투포 타면 되지. 아 그렇죠. 야. 야, 딱 퍼터 시작해서 안 돼, 가야 돼. 가야 돼. 아, 이거 지금까지 마무리까지. 한편, 여기서 인간극장 소리 나면 재밌겠다. 아. 불합격. 불합격. 아, 나이스. 와. 아, 응? 저기, 합격. 난 이거 있어, 근데.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오래전에, 어, 그냥 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예. 아유, 이제 시험 준비하신 분들, 센츄리 21, 마운틴 코스 6번으로까지. 어, 요, 이제 제가 코스 돌면서 이제 코스 매니지먼트 영상 찍어드렸으니까는 꼭 참고하시고, 꼭 주의할 홀, 티샷 주의할 홀, 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세컨트 주의할 거, 그거만 좀 염두하시면은, 이거 한번 더 좋은 경험으로 한번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